코로나19로 부처님 오시날 봉축 법요식이 윤달 4월 8일인 오는 30일로 연기된 가운데 윤 4월에 올리는 대표적인 불교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 예수제가 주요 사찰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수행 포교 도량 조계종 국제선센터도 생전 예수제 입재와 함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법사로 릴레이 초청 법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전통문화 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중심 도량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2층 대적광전에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법당에 모인 신도와 불자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자신의 업을 참회하는 기도 정진에 몰두합니다. 국제선센터는 어제 영산제, 수룩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사후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미리제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 전통 의식으로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 불교 의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전 예수제 초제에는 조계종 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덕문 스님은 우리의 탐욕과 무분별한 살생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며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자고 당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탐욕심, 무분별한 살생과 무분별한 개발, 많은 것들의 인과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으로 반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봉사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보시를 실천하는 등 복과 공덕을 쌓았을 때 진정한 불보살이 될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복과 덕을 잘 쌓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불보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전 예수제는 오는 10일 전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의 법문과 함께 17일에는 대응사 조실 보선 스님이 법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의 법문도 차례로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달 14일 막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불제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살림법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종단에 큰 어른님들을 모셔서 감로서 같은 법문을 통해서 위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수행과 기도로서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서 이 법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당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법회에 동참하지 못한 신도를 위해 유튜브 녹화를 통해 법문을 공유했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생전 예수제와 릴레이 초청 법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부대중을 위로하고 불교 전통 문화 계승 의지도 다졌습니다. 국제선센터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